말라카를 가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야 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동남아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준다. 나무가 그렇고 건물이 말해주고 있다. 지루할 틈 없이 2시간 열을 바깥 경치에 푹 빠져 있다 보면 금세 말라카에 도착을 한다. 말라카 버스 터미널의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증거일 것이다. 여행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타야 한다. 앉아갈 수 있나? 17번 버스를 타면 된다. 다행히 배차 간격이 좁아 금방금방 여행자들을 실어 나른다. 버스비는 1.5링깃,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원 정도이다. 버스를 타고 20여 분을 달리면 여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에 도착할 수 있다. 말라카 거리를 처음 보고 느낀 단어는 싱그러움이다. 초록색과 아기자기한 골목의 모습이 싱그러움을 느끼기에 그만이다. 그리고 낯설음보다는 설레임을 주는 거리의 모습이다. 오랑우탄이 그려져 있는 이 건물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철수참이 운영하는 오랑우탄 하우스. 자연 보호를 테마로 한 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답게 오랑우탄과 환경에 관련된 그림이 많았다. 빠꼼히 밖을 내다보는 인형이 참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라카는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는 도시다. 그래서 도시 주변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어서 날씨는 덥지만 청량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말라카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종커 스트리트 거리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행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거리 초입에 있는 이 조형물은 매년 바뀌는 듯 했다. 말라카 여행 전에 조사를 통해 보았던 조형물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다. 분명 무언가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겠지만 그냥 멋진 조형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거리로 들어서자 인산인해다. 무척 더운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거리에는 많은 노점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난생 처음 보는 다양한 먹거리들이 즐비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두리안 팬케이크이다. 과일의 왕이라 불리우는 두리안.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 한번 도전해보려다 그냥 포기했다. 보이는 모든 음식들을 먹고 싶었지만 저녁이 되면 더 많은 먹거리들로 채워진다고 하니 그때를 위해 배를 잠시 비워두기로 했다. 저녁 종커 스트리트 거리의 즐거움을 상상하면서 말이다.